이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제 투자와 투기도 사실 이제 명확한 구분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뭐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작가님은 이제 투자와 투기 어떻게 좀 구분을 네, 하시나요? 맞아요. 내로남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투자 투기는 사실은 너무 정의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전적 정의를 보면 투자는 자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자본을 기업에 줘서 빌려줘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게 투자, 자본을 던지는 거고, 투기는 기술, 테크닉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기는 어떤 테크닉을 써먹어서 승률을 올려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기회를 노리는 건데, 이 기회와 기술을 노려서 큰 이익을 보려는 행동인데, 결국 이 매매 타이밍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기 투자 개념보다는 타이밍을 보기 때문에 주로 단타나 초단타, 이제 그런 쪽에 빠지기가 쉽고, 특히 가격에 좌지우지되죠. 그런 기업의 가치나 전체 경제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 가격을 중점으로 매매를 하는 것들이 주로 투기라고 할수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의 스승, 그러니까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있죠. 그 현명한 투자자, 이 책을 쓰신 분. 이분이 또 다른 저서, 이게 증권 분석이라는 데서 제가 찾아보니까,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이미 1930년대 이미 딱 일가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투자란, 벤저민 그레이엄 왈,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두 번째, 원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세 번째, 적절한 수익을 얻는 것, 그 외에는 투기. 굉장히 명확하게 해놓으셨어요. 투자가 되려면 이분의 관점, 이분은 물론 이제 가치 투자자 그쵸, 개념이죠. 요즘에 많이 달라지긴 그쵸, 했지만, 그쵸. 사실은 정말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거의 도박판,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도박판을 어떤 경제나 과학적인 개념으로 분석을 하고, 이런, 이 주식시장을 현대화시키는데 아주 기여하신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얘기한 투자는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분석이 없다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투자를 한게 아닌 거예요. 이분의 관점에서. 두 번째, 원금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몰빵이나 막 지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큰 손실을 피해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적절한 수익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용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과도한,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지만, 여기에는 또 심리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세 가지를 잘 고려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나머진 투기에 가끔 투기를 하면 안 되냐고, 본인 자유죠.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할수 없지만, 사실은 이제 이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에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AI, 기계가 훨씬 더 잘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단기 매매는 이제 점점 사람이 해서 수익을 얻는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어떤 패턴을 읽는다 해도 결국에는 아까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결국은 이 패턴이 결국은 동질화되면 누군가는 그 역발상을 해서 또 다른 패턴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런 시장의 어떤 기회를 노리는 투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노리는 형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거는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중독자들 분들 만나잖아요. 일단은 이분들은 그러면 작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미 자신의 그 수용치를 넘어서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인 건가요?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빚덩어리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1금융 쓰고 사채까지 쓰고, 지인들 돈다 끌어모으고, 심지어는 가족 몰래 집문서를 갖다 팔기도 하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 중독이라는 게
그분들의 심리는 내가 이제 한탕을 해서 크게 벌겠다는 그런 심리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 주식이 주는 그 자체 재미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네. 하죠.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네. 도박, 주식 투자를 하십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조금씩 다른 대답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 많은 공통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본전 생각.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네네.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했던 방식, 실패하는 그쵸. 방식을 네, 계속 쓰면서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네네. 똑같은 과정,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게 있고 네네. 물론 그 마음속에는 짧은 시간에 네. 한탕을 벌려는 마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박하고 다르게 주식은 그 안에 무슨 재미도 뭐 재미를 원래 추구하려고 주식하는 사람은 없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네. 과정인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또는 심리적 이유 네. 또 편향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결국 반복되는 문제들을 안고 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네.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네. 근무태만으로 네. 진로가 이제 막혀서 휴학을 몇 번씩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특히 요즘에 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는 가정도 생기고 네. 아까 잠깐 안타까운 사례도 얘기했지만 자살 시도를 하는 분도 네. 심지어는 생겨서 이게 그냥 단지 돈을 날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들이 고통 중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그 보상의 병적 변화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사실은 성장 네. 과정에 보상회로가 적절하게 네. 작용을 해야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네.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나면 네. 엄마가 딱 안아줘서 안정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면 네. 아이의 뇌에서는 이제 도파민이 나오죠. 네. 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놀이터에 가서 애들하게 깔깔대고 놀면 네. 도파민이 나와서 더 기분이 좋아져요. 학교 가서 축구 잘하고 노래 잘하고 랩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인정받으면 네. 도파민이 나와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살 것 같은 기대감을 또 갖게 돼요. 네. 자 문제는 어느 날 도박을 하던 뭐 술을 뭐 과하게 마시던 담배를 피던 평상시에 나왔던 도파민이 100인데 네. 도박을 해서 한번 내가 예상치도 않았던 큰 돈을 벌게 되면 도파민이 막 100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는 기준이 바뀝니다. 만족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네. 100은 더 이상 내 앞에서는 보상이 안 돼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1000 정도는 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만족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1000을 어떻게 내가 계속 경험할까? 사람의 뇌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바보 같지만 어떤 네. 면에서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내가 뭘 할 때 천을 경험했다. 네.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정서기억이란 거예요. 그냥 기억은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네. 일주일 전에 뭐 했냐 물어보면 다 까먹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혼난 거 네. 학교에서 칭찬받은 거 다 기억나거든요.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회로가 주는 그 결과치 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엄청난 변화를 주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생기는 기대 네. 내가 또 천을 벌 수 있어 네. 도파민 천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기대가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생활 자체의 변화가 생기죠. 네.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동안에 뭐 재밌어 했던 취미생활도 없어지고 네. 일에도 등한시되고 오히려 내가 이것만 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바뀌면서 점점 삶이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게 보상회로가 점점 병적으로 간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혹시 주식중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위해서 주식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조금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주식중독, 이 중독의 개념은 네. OX의 개념보다는 이제 스펙트럼의 네. 개념이라고 아까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건강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어떤 네. 문제가 있느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제 책이나 아니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네. 척도들이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일반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네. 적어도 중독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헷갈린다면, 네. 나한테 투자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혼자서라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말 이 스펙트럼의 제일 끝단에 있는 중독 수준인 것 같다,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에 혼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일 끝단에 있는, 네. 이런 중독 수준에 있는, 심각한 상태의 중독 수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린다면, 네. 혼자 끙끙대지 말고 빨리 주변 사람한테 알려야 됩니다. 100이면 100 다 혼자 끙끙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다 빚내서 하고 있고, 네, 몰래 그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심지어는 부인도 모르는 상황이 네. 너무 많아요. 집이 다 넘어갔는데 나중에 어차피 알려질 거지만, 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걸 주변 사람들, 가족한테 알려야 되지만, 네.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너무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걸 극복하려고 또 무리수를 두고 또 대출하고 막바지까지 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오픈을 억지로 하거든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까지 온 거는 일단은 내려놓고, 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 이분들의 취약성이에요, 사실. 네.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힘들겠지만 가족한테 알리고, 아니면 정말 심각한 분들은 국가에서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네. 이런 곳이나 가까운 치료기관에 가시는 게 좋겠고, 또 재무적인 부분은 신용회복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재무상담을 공짜로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라든지 워크아웃이라든지 너무 혼자 고립되지 말고, 네. 이 채무 문제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심리적인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네. 회복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이제 중독 수준의 분들은 중독의 개념상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어차피 또 그런 패턴 또 하실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투자를 일단은 중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조차 수술하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이걸 복구하고 싶고, 네. 계속하고 싶은 욕망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을 빨리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라는 개념은, 이 치료의 첫 단계는 혼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환경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못하는 환경이 좀 필요해요. 어플을 지운다든지 스마트폰을 구식으로 바꾼다든지, 네. 실제로 저희 환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출도 못하게 신용정보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네. 신용조회할 때 가족한테 전화가 오게 한다든지 통장을 같이 관리한다든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극단적인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 자, 세 번째, 굉장히 심한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 네. 몸과 마음이 다 너무 황폐화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일에 지장이 생기고, 가족 간에, 동료들 간에 신뢰가 깨지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황폐화된 상태로 우울해지면 어떤 판단도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제일 먼저 할 게 잘 자고 잘 먹는 거예요. 마음은 괴롭지만 일단 잘 자고 잘 먹게 되면, 네. 우리 뇌가 회복이 서서히 됩니다. 자는 동안에 릴렉스를 하죠.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건, 네. 낮 동안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지만 최고의 이완 상태죠. 네. 100% 이완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수면이죠. 그래서 이 수면 시간을 충분히 누려야 되고, 잘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고, 우리 뇌는 상당히 에너지 소비량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거의 20%를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 기관은 볼륨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몸이 조금 회복이 되면 이제 산책하고 명상하고 운동하면서 건강한 그런 어떤 기운들을 조금씩 회복하면, 네. 그 다음에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주식 투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자기 자신을, 네. 새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만
가치주나 성장주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자기 스스로가 가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재세계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주변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 어떤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말 자기 자신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막바지가 됐네요. 네. 네, 드디어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돈이 많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네. 해결되는 문제도 많은 게 현실이죠. 그쵸. 솔직한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쵸. 그런데 이런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언젠가부터 우리는 경제적 자유, 네. 프리덤을 외치게 됐습니다. 네.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네.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 네. 누가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편하게 산다.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부럽죠. 그렇죠. 그런데 몇 명이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프로야구 시장에서 네. 아마추어 선수들이 열심히 평생 훈련해서 프로야구 들어가도 정말 프로야구 선수 1군에 들어간 1%밖에 안 되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부자라는 개념도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를 벌어야 내가 정말 부자인가. 70년대, 80년대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네.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걸 보면 이 부라는 개념도 주관적인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경제적 자유 저도 되고 싶고 네. 또 추구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네. 그 말에는 그럼 현재는 자유롭지 않고 뭔가 속박돼 있나? 그렇죠. 내가 구속돼 있나? 그럼 내가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땀 흘리는 것은 잘못된 건가? 이런 뭔가 불만족스러움을 조장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외래에서 네. 알바하면서 쪽잡을 자면서 힘들게 학원 다니고 네. 공부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더 좌절감을 주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정말 중립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네. 다른 면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투자 또 부자가 되는 거 다 좋은데 이게 정말 다 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네. 만만하지가 않다.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만만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일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는 사람은 네. 태어나 보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들이 나를 케어를 잘 안 해줘. 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안 돼. 서포트도 네. 안 되고 성적이 바닥이고 네. 알바까지 뛰고 쪽잠을 자면서까지 청춘을 태워야 겨우겨우 졸업을 해요. 네. 어떤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직장에 가면 편하지도 않아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일이 너무 많고 네. 항상 지쳐가지고 살게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그런 분들만 아니라 운이 좋아서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사느냐 아니면 정말 어려웠지만 자수성가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가 상담하는 분들은 정말 대기업의 CEO들도 있는데 네. 그럼 그렇게 엄청난 제가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진 분들은 걱정이 없느냐? 제가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가지고 부만 이루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환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네. 사실은 그거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물론 돈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네. 여행도 가고 또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직장에 안 다녀도 되고 정말 자유를 얻으면 네, 정말 부족한 여가도 누리고 정말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요. 가족 간의 갈등. 네, 그렇죠. 부모가 돈은 많은데 형제들끼리 싸워요. 상담하러 옵니다. 네. 본질적인 건강 문제. 물론 의료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건강 문제. 회사에서 동료들 간의 갈등. 돈으로 다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조금 좁은 시야보다는
자기 전체, 자신의 어떤 삶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네. 이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삶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우울하고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과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돈의 탓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이 부족해서 힘든 분들, 생존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어떤 문제는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우울하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럼 당장 뭔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사람과 만나거나 정말 이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지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서 콘서트장에 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콘서트를 살 수가 있어도 만약에 내가 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소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돈이 많은 건 중요한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투자가 잘 되면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요. 돈이 들어오고 매일매일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거꾸로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행복한 경험을 해야 투자도 잘 됩니다. 맨날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많은데 투자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감정의 조절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부를 얻기 위한 선택이죠. 그런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을 위해서 또 하나는 내려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욕심, 아까 얘기했던 욕망 같은 것들.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욕망을 통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데 적어도 조금씩 그러한 욕심이나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 사람이 조금 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작가님 이제 인터뷰 해보면서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정신과 전문의는 투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나? 투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